꼭지로구나. 꼭지야. 새로운 낚싯대를 선보이겠습니다. 아, 이제 그 고기가 물면 어휘를 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고기를 이제 들어보고 알잖아, 그죠? 들어보고 아는 방식 말고 구멍치기를 해놓고 케미 라이트를 보고 이제 식별하는 방식. 네, 그 채비를 제가 이제 만들어 왔어요. 왜냐, 아, 이게 일일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이제 성가시고 좀 더 돼서 그냥 케미만 봐도 어신 알 수 있는 방식. 그걸로 제가 개발해 왔습니다. 고기에 물면 바로 케미의 움직임을 보고 고기에 물었는지 바로 압니다. 바다에서도 다 그래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가 고기가 물면 케미가 바닥 쓰겠죠. 꼭지로구나. 꼭지야. 대물 꼭지로구나. 그렇지. 이야, 꼭지 보시죠. 근래 보기 힘든 꼭지입니다. 이 정도죠. 루어에서도 잡기 힘든 꼭지. 아, 이것이 진정한 꼭지입니다. 꼭지. 꼭지로구나. 아, 뭐, 대가 뭐, 바바바박 하고 날려놨어. 와보니 꼭지야. 아, 훌륭한 꼭지. 아주 기분 좋은 꼭지. 아, 지금. 예? 아, 꼭지 오르고만 해. 지금 이게 물이 나가서 당물이 말도 못해요. 케미 보이죠? 케미 흔들리는 거. 아, 이게 아까 꺽지 같더라고, 이게. 봐봐, 또 왔어. 아, 저보다 가잖아. 위 올라와서 빠져, 꺽지가. 아, 이거 꺽지 루어를 해야겠어. 꺽지 루어를 하겠어, 꺽지 루어. 치고 있어요, 지금 치고 있어. 뭐야. 봐봐, 꺽지를 했잖아. 와, 이 꺽지가, 예? 이 꺽지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계속 툭툭툭 치고 빠지고 그냥 미끼만 떼먹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아예 루어를 했어. 손끝에 투둑투둑 하기로 팍 낚아챘죠. 후킹했죠, 후킹. 또 있나 모르고, 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넣어서 한번 싹 한번 더 보고. 저 꺽지로구나. 없네. 없으니까 넣어놔. 이제 넣었어. 이제 꺽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미끼 떼 먹은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루어로 잡았잖아요. 사이즈 꽤 괜찮네, 얘는. 오늘 꺽지는 사이즈가 다 좋네요. 예. 네. 쭈어, 썼어, 썼어라, 이 녀석아. 하하, 대물 빠가산이구나.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아. 왠지 아니, 올라오면서 한번 걸렸거든. 쭈쭈쭈아. 하하, 훌륭하구나. 우와, 또 왔구나. 빠가. 빠가소리. 이번에도 깔딱매기로구나. 쭈어, 웃었어라. 빠가. 아, 오늘 요돌매기가, 오늘 요돌매기가 빠가가지고 있네. 요돌이 쭈어, 빠가구나. 빠가. 차가 너무 멀리 가면서 서서 구경하고 있길래 껐어요. 랜턴은 끄고 들었어. 왜냐, 고수들이니까. 고수들은 이렇게 절대 뭐 이렇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잖아요. 낚싯대 움직이죠. 어, 저기도 캠이 아주 흔들흔들해요. 보이죠? 낚싯대도 흔들리고, 쟤도 흔들리고. 아, 올라오다 말았어. 아, 꺽지였어. 꺽지가 위에까지 올라왔어. 어, 이 낚싯대 움직이는 거 봐. 쭈아, 뭔가. 이야, 이거 진짜 값싫었네, 진짜. 어, 빠가 살이 새끼 봐. 이야, 이거 살려줘야겠다. 니 살아가. 안 건들겠어. 아, 여기 살아가네, 여기. 살아가. 떠나가라, 이놈아. 방생이다, 빠가, 빠가. 어이구, 살아갔습니다. 방생. 이것도 지금 입질 왔고, 저것도 입질 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 입질은 많이 오는데,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비가 너무 많이! 이게 뭐야, 이거. 낚시줄이 막 끌려오네. 우와, 여기는 뭐 매기만 세 마리네? 딱 매기 소굴이구만. 좋아. 내가 기다렸던 대물빠가로구나. 좋아. 이 녀석아. 왜 이제 나온 거야? 우와. 메기로구나. 버거 소리. 그렇지. 그럼. 야, 이 물 떨어지는 데는 역시 예술인. 오, 쐈어. 버거 소리. 잘 찍었어요. 저 캠이 봐. 저거 봐. 난리 났잖아. 이 정도면 뭐. 응? 하도 툭툭 치길래 챔질로 잡았어요. 뭐 저거 안 하고 그냥 챔질로. 또 치네. 또 쳐. 저거 또 쳐. 저거 또 치잖아. 툭툭 날랐어.